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코너.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왜 실패했나? 왜 실패했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뒤에 있는 선수. 우리 여기. 아, 예, 예. 이, 아, 예. 여기 있는 선수. 바로 이분이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좀 옛날 사진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저렇게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벤치에서만 웃더라고. 네. 이기고서. 그러니까 그 컨디션 난조는 왜 찾아왔는가? 손흥민은 왜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경기 활약, 대회 활약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이제 11월 A매치에서 한국 대표팀이 차출되지 않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걸 계기로 이제 컨디션을 쭉 끌어올렸죠. 그 끌어올린 컨디션을 런던에서 아낌없이 다 때려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토트넘이 박싱데이,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 특유의 연말 연초 일정을 정면으로 돌파하는데 손흥민이 거의 뭐 끝없이 풀타임이 아니죠. 끝없이 이제 선발로 뛰면서 7경기 중에 6경기에서 풀타임이었죠. 네, 정면으로 그 일정을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체력이 거의 앵꾸난 상태에서 방송용으로 해야죠. 괜찮습니다.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이제 중동으로 건너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토트넘의 그 사전 협약에 의해서 조별리그 3차전 중국전부터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경기가 논란의 대상이었죠. 한국이 이미 2승을 해서 16강 진출을 확정히 놓고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을 이제 벤투 감독은 선발로 중국전에 출전시켰어요. 네.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두 골을 모두 만들어내면서 중국전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16강전인 바레인전까지 6일의 텀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죠. 하지만 바레인전과 이제 탈락하게 된 카타르전에서는 손흥민이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회가 끝난 뒤에 솔직히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이제 고백까지 하면서 이제 손흥민의 모습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됐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뭐 가가와라든가 이런 스타 선수들이 다 하향세고 이번 대회 뽑히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은 아시안컵 전체를 통틀어서 독보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현재 기량이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빅리그에서 뭐 10골씩 때려박는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현재 아시아에서 손흥민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손흥민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떨어질 거라고는 AFC도 모르고 뭐 토트넘도 모르고 AFC 응은 울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손흥민 집에 가다니 최고의 그 어떤 흥행 카드인데 8강에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솔직히 저는 기사 썼지만 뭐 이게 뒤에 이제와 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손흥민이 100%를 발휘하지 못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작년 7월인가 8월에 아시안 게임에 차출하는 대신에 아시안 컵에 늦게 차출하는 걸로 토트넘과 대한축구협회가 협약을 했을 때부터 이미 손흥민의 부진은 예정돼 있었다. 왜냐면 토트넘이 뭐 한국에 손흥민 한 거의 2주 늦게 보낸 건데 2주 거의 한 3주 늦게 보낸 거죠. 2, 3주 늦게 보내면서 2, 3주 동안 런던에서 이제 휴식을 주고 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회 직전까지 떼굴떼굴 굴리다가 보냈잖아요. 그때 이미 거의 이제 바닥이 난 상태인데 벌써 중국전 한 경기를 교체로 들어가냐 선발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손흥민의 컨디션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손흥민이 그 이제 그로기 상태로 아시아에 왔다는 것부터가 일단 문제고 솔직히 큰 틀에서 보면 대한축구협회는 어떻게 보면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컵을 바꿨다. 아시안게임도 우승하기 힘든 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안컵은 뭐 꼭 우승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아시안게임은 우승을 해야만 금메달을 딴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은 무조건 목표가 우승이었고 특히 손흥민을 이제 그 대체복무 요건을 갖춰주지 않으면 손흥민이 유럽에서 더 이상 못 뛰고 상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축구 전체 손실이다. 혹은 뭐 이건 뭐 낭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손흥민이 뭐 독일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을 가진 누군가도 축구협회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절대 확인된 바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 하면 안 돼. 저번에 전화통화 뭐 미생 이런 얘기 막 짓거렸다가 커뮤니티에 약간 왜곡돼서 이제 네. 퍼져가지고 저희가 본의 아니게 어그로를 끌었는데 오늘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안게임 우승을 위해서 아시안컵 성적을 약간 버린 거다.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사실 선수도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손흥민으로 봤을 때는 원래 쉬어야 될 때 월드컵 했지
월드컵에서 이제 쉬좀 팀에서 이제 만들어 갈때좀 여유로울 때 아시안 게임 했지. 아시안 게임 갔다 오니까 덧박시게 뛰기지. 덧박시게 뛰고 와서는 여기서도 부담 큰 경기 나오지. 그러면 컨디션 잡기가 어려웠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많은 분들이 그럼 토트넘에는 왜 잘하냐 했는데 그때는 충분히 휴식이 돼 있었고 거기는 사실 손흥민이 구체적인 역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대체할 선수들도 있고 도와주는 선수들도 능력이 손흥민만큼 뛰어나잖아. 그쵸. 근데 여기 오면 사실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상대가 더 약하긴 하지만 손흥민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오면 정말 컨디션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쵸. 그리고 첫 경기 오히려 잘했으니까 부담이 더 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5일 쉬는 게,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비행하고 와서 바로 경기하고 또 바로 쉰다고 해가지고 컨디션이 잡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루틴이 깨진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손흥민의 부진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손흥민 스스로 이제 대회 끝나자마자 이야기한 내용이 있죠. 내가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중국전을 꼈냐 안 꼈냐가 문제가 아니고 손흥민이 휴식 시간 동안에 그질 높은 휴식을 취했느냐 못 취했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났다는 거죠. 중국전과 바레인전 사이의 6일은 다시 말하지만 거의 일주일이기 때문에 뭐 보통은 뭐 로테이션을 돌려도 일주일마다는 뛰게 해요. 로테이션 돌린다고 막 2주 3주씩 안 뛰게 하는 감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레인전은 휴식을 중국전까지가 무리였고 바레인전 휴식을 취하고 시작된 일정이었다고 할수 있는데 그 사이에 그 6일을 손흥민과 이제 대표팀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관리나 매니지먼트의 실패지 중국전에 투입한 게 실패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회 전체적인 틀로 봐야지 손흥민이 3차전에 뛰고 안 뛰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봐요. 그리고 벤투 감독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그때 안 뛰었으면 또 6일을 기다렸다가 바레인전에 손흥민을 처음으로 넣어보는 거야. 제일 중요한 그쵸, 선수를. 그쵸.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45분 만에 빼지 그랬냐 뭐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까지 일리가 있다고 뭐 20분 봐요. 예. 더 뛰었다고 손흥민이 아주 지치진 않았을 거고. 근데 다만 김정용 기자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손흥민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의 컨디션, 손흥민만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모두의 컨디션 봤을 때 관리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볼 의심의 여지가 너무 많아. 왜냐면 컨디션이 좋아서 우리가 압도한 경기 거의 없다니까요. 2015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때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잘한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우리가 미친 듯이 뛰었거든. 그때 막 선수들 감기 걸리고 막 설사하고 실순도 뭐 증세 있고 이랬는데도 우리가 정말 많이 뛰면서 팬들이 감동을 했는데 2014 월드컵을 많이 하려는 선수들의 의지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더 비난이 컸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만큼 잘못 뛰긴 했어요. 맞아요. 몸이 좀 다들 좀 무거웠죠. 네, 무거웠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손흥민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컨디션도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아시안컵 멤버를 짠 뒤에 손흥민이 같이 뛴 적도 없어. 두 가지가 다안돼 있잖아요. 중국전에서 넣으면 휴식은 못 주는 대신에 그 뭐야 전술적으로 실험 한번더 해요. 그러니까 선수 컨디션과 전술적인 어떤 호흡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중국전에 아예 안 넣었다. 그러면 컨디션은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전술 실험 한번 못했으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레인전에서 처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전에서 쓰면 체력 문제, 안 쓰면 전술 문제. 둘 중에 하나는 늘어나게 결국에는 말이죠. 둘다 문제였다. 왜냐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게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컨디션이 이 사람만 좋아도 문제거든. 팀 컨디션이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걸 맞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에 졌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어쨌든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한 해에 있었고 손흥민이 그거 두 개를 다 소화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소화한 선수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이번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난 조기소 좀 빨리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어. 좀 쉬게 해줬어야 되는 아, 건데 네, 맞아요. 전시 상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맞아요. 평시 상태가 아니라 얘들은 1년 내내 정시 상태니까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너무 크죠. 저는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대회 직전에 기사로 썼는데, 이번 대표팀이 4년 전 호주 아시안컵에 비해서 일주일 일찍 소집됐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일주일 차이 뭐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K리거들은 일주일 휴가를 받았느냐, 2주일 휴가를 받았느냐, 그쵸, 지금 엄청 크죠. 휴가가 두 배로 느느냐, 반으로 주느냐 요 차이였어요. 그게 1년에 한 번이니까, 네, 게다가.
딱 일주일 쉬고 소집됐습니다. 그 엄청나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사실 축구 선수들이 결혼식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정 경조사 다니느라 집에서 누워있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원래 1부를 10분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컨디션에 대해서 이 자리에 없는 서영욱 이제 위원은 손흥민이 중국전 출전을 자처했다는 보도에 이제 근거해서 손흥민이 오히려 열정이 너무 지나친 게 팀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게 결과적으로 독이 되지 않았나. 아무튼 좀 뛰고 싶고 팀을 위해 헌신하고 싶더라도 지금 몸 상태를 생각해서 좀 아껴놓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손흥민 다음으로 이제 벤투 감독이 두 번째로 지적받는 거. 지금 채팅에서 제일 많이들 얘기하고 계신 거. 전술이죠? 경직성. 예, 전술의 경직성 이겁니다. 일단 전술이 경직됐다는 걸볼수 있는 첫 번째가 선수 구성이 좀 차별성이 없다. 지역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은 팬들이 이제 한국이 공격 안 풀리는 거 보면서 말씀하신 게그 김신욱 아니면 석현준을 이럴 거면 왜안왜안 뽑았느냐? 뽑았냐? 예, 롱볼 찰 거면 전봇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나중에 얘기였어요. 김민재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네. 뭐 그거 동일하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하고 싶은 축구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뭔지 보여줬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는데 되게 안타까운 게 아무리 우리보다 낮은 아시안 팀하고 해도 우리가 몰릴 때가 있잖아요. 네. 사실 바레인전도 정말 질 뻔했어요. 그래도 분노가 더클 거야. 바레인전을 정말 잘하고 카타르전에 졌으면 아 사고 날수 있지라고 했을 텐데 바레인전에 설마 하던 게 카타르전에 빵 터져버리니까 네. 두 경기 합쳐서 유효시팅 4개예요. 두개두 개밖에 못했어. 아시아 팀 상대로. 그랬는데 안 풀릴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동원 선수 넣고 이승우 선수 넣고 구자철 선수 넣고 똑같이 했는데 이세 선수가 들어가도 팀 컬러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쵸, 네. 아니 왜냐면 얘는 지금 방패를 들고 칼을 엄청 잘 맞고 있는데 칼이 아니라 다른 무기를 꺼내야 되는데 다른 칼로 찌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예. 네. 공격수를 6명 뽑았으면 6개를 다 칼로만 그쵸. 그러니까 뽑았다. 뭐 창도 있고 뭐 도리깨도 있고 이를테면 김신욱 같은 그렇죠. 철퇴도 철퇴라든가 있고 그런 게 있어야 그래야 애들이 되겠다. 뭐딴데 막다가 아니면 뭐딴거 꺼내다가 허둥대군 하는데 누가 들어와도 똑같이 한단 말이야. 한국은 계속 레이피어. 꼭 그쵸. 가느다란 걸로 그쵸. 이게 뭐 콕콕 이거 콕콕 이렇게 진짜 콕콕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냥 이게 아 그래 계속 때려 우리도 방패만 갈아낄게 뭐 네. 이런 거잖아. 그쵸. 그래서 아마 감독들이 그랬을 거야. 아, 저팀참 잘하는데 안 풀리면 답이 없겠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팀은 레이피어를 잘 다루는데 레이피어밖에 못 다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변죽을 울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결국 문을 열었다. 탈락의 문을. 이 말씀에 약간 공감하는 게 기본적으로 점유율 위주 경기와 기술적인 경기를 하더라도 그런 경기를 운영을 하는 팀은 변속 기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런 운영을 하는 팀 중에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제일 이게 어떤 감명을 받았던 게 2012년도에 스페인인데 유로 2012에서 스페인이 우승할 때그 플랜 A가 별로였거든요. 파브레가스 제로톱하고 뭐 이렇게 깨작깨작거리는 축구가 잘안 먹혔어요. 후반전에 좀더 이제 직선적인 누구냐 그때 페드로 또 그때 윙어 한명 왔었는데 나바스? 나바스 페드로 아니면 나바스를 후반에 넣으면 경기 흐름이 확 빨라져요. 그 선수들은 선발로 뛴 선수들보다 더 직선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기 중 변화를 줄수 있는 카드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벤투 감독은 아마 나상호가 다친 걸 아쉬워할 텐데 뭐 굳이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선민이라든가 네 애초에 측면 돌파만 좋은 선수가 뭐 김태환 같은 선수가 뭐 돌파 원툴이라도 뽑던가 아니면 김문환을 좀 전진해서 한번 배치하는 방안 그렇죠. 같은 거를 뭐 사전에 평가전 같은 데 테스트를 해보던가 몇 가지 방안이 있었을 텐데 그걸 마련해주지 않았다. 그건 이런 아쉬움이 당연하죠. 있을 수 있네요. 아니, 왜냐면 아무리 잘하는 팀도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플랜 A가. 메시도 막히는 날이 있는데. 그래서 메시를 받쳐줄 공격수를 계속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르셀로나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여기 또 많이 나오고 있지만 황의조를 대체할 선수가 사실 없어요. 네. 그리고 지동원이 나오면 똑같아. 그러니까 지동원이 못하는 선수가 아니라 플레이 패턴 똑같으니까 변속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지동원의 컨디션 저하를 너무 간과한 것 같아요. 저는 지동원 왜 뽑았는지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황의조는 기본적으로 전방에서 짱박혀 있으면서 자기가 골을 넣는 선수고, 그렇죠. 아마 지동원을 넣었을 땐 지동원이 2선이나 측면으로 빠지면서 손흥민이랑 스위칭을 하고 손흥민이 득점을 하고 지동원이 어그로를 끌고 뭐 이런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동원 본인의 컨디션이 괜찮은 선수지만 본인의 컨디션이 이번 대회 때는 너무 안 아, 좋았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지동원한테 뭘 요구했든 지동원은 그걸 수행할 수 없는 컨디션으로 대회에 합류하고야 말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을 바꾸지 않았으면 아까 김정규 얘기했지만 문선민도 좋은 카드가 될수 있어요. 문선민은 그냥 진짜 딱 돌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거의 못 보여줘. 손흥민은 맞아. 어쨌든 간에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런 기회가 적었고, 측면에서도 너무 벗겨 먹으려고 하는데, 문선민은 캐리를 보셔야겠지만 그 친구는 그냥 돌진하거든요, 그 네. 선수는. 그러면 오히려 더 활로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저는 김문환도 좀 의문인 게, 김문환이 중국전도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막 들고 뛰고 막 돼지를 가르게 돌파하고 그러면 차라리 안 풀리면 김문환 카드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쵸, 돌파 카드. 네. 왜냐면 김문환 원래 공격수였으니까. 근데 교체 카드 1, 2, 3번 그대로 썼다는 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플랜 A가 약간 상반급 잘 되지 않는다? 그럼 플랜 B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벤투 감독은 플랜 A가 잘안 돼? 그럼 플랜 A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죠. 연습만 계속해! 그렇지. 그렇다면 플랜 A를 다시 구성해 보도록 해. 이런 거잖아, 그러네요. 그런 지금. 식이니까. 뭐, 이렇게 전술 얘기를 조금만 마저 하면, 황의조 선수 얘기를 좀 했는데, 원래 벤투 감독이 황의조 선수를 최전방에 딱 박아놓고, 이제 그 골만 노리고, 그 다음에 그 최전방에서 그 오프사이드 라인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상대, 그 뭐야. 센터백들이 못 올라오게 만들어서 상대의 수비와 미드필드 간격을 벌리고 이런 용도로 잘 활용해서 필리핀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잘 먹혔거든요. 근데 그 뒤에 손흥민이나 다른 선수들과의 조화를 생각해서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황의조가 뛰다 보니까 예전 습관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황의조가 계속 측면으로 빠지고 근데 측면으로 빠질 때 대신에 중앙으로 침투한 선수가 없어. 없고 이런 패턴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황의조가 측면으로 빠졌으면 대신에 황희찬과 뭐 미드필더 중에 한명더 정도가 두 명이 동시에 중앙으로 침투해서 황의조의 크로스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빠지기만 하고 들어간 선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황의조와 손흥민이 모두 죽었다. 뭐 이런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 거죠. 네. 좀그 황의조 선수 김영균 기자가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나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황의조 선수가 잘 빠져서 잡고 있는데 공을 줄 데가 없어서 찰듯 말듯 하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쵸. 그거는 가운데 누가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고개 들고 황의조 그런 거 김세희만 해 있잖아요. 보여준 거. 이거 이렇게. 그것만 잘 맞아 들어갔어도 수비가 좀 많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공격하기 활로를 뚫었을 텐데 그게 그쵸. 합이 잘 맞지 않았다. 맞았습니다. 네, 전술 경직성에 대해서 뭐 제가 다 분석하려면 밑도 끝도 없지만 뭐 일단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얘기 먼저 해봤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이제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 컨디션 관리에 실패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얘기입니다. 2014년부터 14, 15, 18, 19, 4대회 동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긋한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해. 아니 이거 떡밥도 하루 이틀 이거 무슨 이어야지. 90년도 이회택 감독이 있던 1990년도 월드컵 때 하던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그때는 뭐 타박상 입어, 아니 그러니까 뭐 찰과상 입어도 맨손에다 발랐다 이런 얘기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 이게 지금. 근데 어느 그 얘기를 쪽이에요 지금? 2019년에 하고 있다는 게 약간 좀 문제가 30년 뒤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부터 하면 이제 대표팀 주치의가 전공이 그 뭐야 흉부외과다. 흉부외과다 그래서 흔히 선수들한테 생기는 근육이나 뼈 쪽에 이상을 많이 다뤄보지 않는 사람이고 그다음 더 근본적으로는 주치의 시스템 자체가 자원봉사에 가까운 시스템이라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둘째로 대회 중에 의무팀 직원들이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대회 합류했다가 두 명이 집에 갔다. 구두 계약만 했다가 집에 네. 갔다. 당연히 갈수 있지. 네, 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실제로 문제였나요? 아니면 좀 부풀려져서 전달된 면이 있는 건가요? 뭐 그것 때문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다만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의무 트레이너라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알겠지만 주치의가 사실 주치의 선수들하고 친해야 되거든. 문진이 가방 기본인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붙어 있진 않아요. 네. 대회 때마다 뭐 이분이 지금 주치의가 오래 하고 있지만 그런 역할은 아니고 그럼 트레이너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선수들의 심리 치료 역할. 그리고 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치료실이 거의 사랑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맞아요. 분위기가 좋아야 팀이 사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둘이 갑자기 경기력이 나가 봐요. 그 때문에 또 기사가 나와 봐. 그럼 선수단 분위기가 얼마나 안 맞아요. 좋겠어요. 왜냐면 있던 사람이 나가면 아무리 그런 좀 예민한 상황에서는 장비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선수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근데 내 그쵸. 몸을 만져주는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 그형 어디 갔어요? 아, 계약 끝나서 갔는데. 왜? 대회 중인데? 걔 끝났다고? 대회 끝났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컨디션 조절이 거의 안 됐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고, 트레이너가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실패했고, 그 안에 분위기 잡는 것도 실패했고, 결국에는 모두 다안 좋으면서 욕먹어도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니 여러분
막 전쟁하고 있는데 메딕이 사라진 거야. 근데 메딕이 아, 메딕. 바뀌었어. 네. 메딕이 경험 없는 메딕이 온 거야 지금.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메딕이 왔어. 몸을 아무리 선수들이 그게 계승적으로 해도 친한 사람하고 했다고 안 친한 사람하고 했다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내 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뭐 메딕 하니까 이제 스타가 생각나는데 그쵸. 바이오닉으로 러쉬를 하려면 스티팩 쓴 다음에 메딕이 뒤에서 그쵸, 이제 이거 마린 뒤에 해줘야죠.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마린이 없이 스티팩 쓰면 피가 깎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스티팩을 벌써 5번 썼는데 메딕이 없어. 메딕이 이제 마린 둘다 하나씩은 붙어야 되는데 메딕이 반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글링들이 더 약한 유닛인 저글링이 와도 썰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비유할 뭐수 맞아 이것 있고요. 때문에 뭐 협회 분들이 아 끝나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선수들님이 느꼈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사가 나와 선수들이 안건 아니잖아요. 그 선수들은 이미 알았을 거야. 어, 저 형 왜 짐을 싸지? 그렇죠, 그렇죠. 저형왜 없지? 이미 알았을 건데 그게 뭐 알려진 게잘된 거지. 우리가 이 정도라는 거 1990년에 무슨 한의사가 가방 들고 올 시절부터 도대체 바뀐 게 뭐야?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그래서 부상도 많았다. 뭐 이제 선수들의 몸이 가볍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저는 뭐 이제 전술 문제와 결부해서 한 번만 더 이제 일하면 근데 한국이 그런 건 있어요. 기성용 이지성이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뭐제 실력이 안 낮고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국이 월드컵에서 독일 잡았을 때도 기성용 없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잇몸으로도 뭔가 짜내면 짜낼 수는 있는데 역시나 벤투 감독이 어? 잇몸밖에 안 남았네? 야, 우리 새로운 거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야, 새로운 거 연습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 잇몸밖에 안 남았네? 잇몸으로 고기를 씹어볼까? 이렇게 나오니까 안 씹히는데요. 이러다 탈락하는 거지. 아니, 그게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2대0을 이길 때 그렇게 비난한 손흥민이 골을 넣었고요. 손흥민 월드컵도 심지어 잘했어. 손흥민 월드컵 때 잘했어. 그리고 우리가 3차전에 그 기적 같은 경기를 할 때는 없었다고, 기성용이. 그쵸. 주세종 정우영이었다고, 그쵸. 그때도. 그런데도 우리가 이겼는데 못 이긴 걸 보면 이거는 뭐라고 계속 얘기한 것처럼 아, 이건 꾸리는 게 문제다. 결국에는 선수들 그러니까 그리고 컨디션이 왜 중요하냐면 컨디션이 있어야 전술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둘다 거의 실패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유치원 기자 머리카락 가장자리가 좀 빨간색으로 네. 보이실 수 있는데요. 유치원 기자가 촛사여인 오, 가시라서 진짜요? 빨간색이 묻는 게 아니고요. 크로마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촛사여인 가 아세요? 아,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빨간색 오라가 네. 생기는. 네. 자, 여기서 1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었어요. 네. 자, 1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